전신 유산소 코어 동작입니다. 먼저 다리는 어깨 너비로 매트 끝에 나란하게 서주시고 매트 끝 쪽에 웨이트볼 두 개를 나란하게 위치해주세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린 뒤 앞쪽으로 매트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걸어가서 웨이트볼을 잡고 2초간 잠시 멈춰줍니다. 복부에 힘으로 플랭크 상태 유지한 뒤 그대로 웨이트볼에서 손을 떼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원위치로 돌아와 줍니다. 내 신체 컨디션에 맞춰서 속도와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버티는 속도도 가능하다면 좀 더 오래 머무르셔도 좋아요. 전신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웨이트볼을 잡아주시면 손목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혹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웨이트볼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척추 유연성 만들기 테크아웃 동작입니다. 웨이트볼을 내 어깨 아래에 위치해 주신 후 골반 아래에 무릎을 나란하게 위치해 줍니다. 흔들리는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목 강화와 어깨 강화 그리고 코어까지 힘이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유지하시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꼽을 바닥으로 가슴을 활짝 열면서 시선 하늘을 바라봅니다. 척추의 시원함을 느낀 후 내뱉는 호흡에 배꼽을 등으로 동그랗게 천장으로 밀어주며 시선도 함께 배꼽을 바라봅니다. 반복해 볼게요. 호흡은 깊게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어깨와 가슴 쇄골까지 확장한 뒤 그대로 배꼽 들어 올려주세요. 마시고 손목 계속해서 흔들리셔도 좋습니다. 버티려고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어깨 안정화와 코어 밸런스 동작입니다. 자, 웨이트볼을 잡고 네발기기 자세 취해줍니다. 이때 손목의 위치가 어깨보다 지나치게 앞에 있거나 안으로 들어올 경우 손목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직각을 유지해주세요. 흔들리셔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목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말리지 않게끔 평평한 상태를 유지한 뒤 그대로 밸런스를 유지하시면서 오른팔을 내 옆으로 들어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반복해 볼게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온몸의 힘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인데요. 이때 골반이나 몸이 다른 곳에 쏠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와 함께 팔에 동시에 들어 올려주세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동작입니다.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이때 시선은 너무 바닥으로 혹은 천장으로 과하게 들려서 목이 아프지 않게 바닥이나 사선을 바라봅니다. 응용 동작. 네 번째 등 강화와 어깨 강화를 위한 코브라 동작입니다. 양손에 웨이트볼을 잡아 내 어깨 앞쪽으로 5cm 간격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엎드려 다리 사이는 어깨 간격 유지합니다. 시선은 바닥 계속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숨을 마시며 허리 힘으로 올라옵니다. 떨어질 때도 배와 허리 힘으로 직각을 유지하시면서 오르락 내리락 움직여주세요. 어깨와 등, 배 힘으로 밀어내는 힘을 유지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